지금 뭐 사실은 이제 법사위가 또 정무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외통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가을부터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을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몇 박 며칠 일정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열렸는데요. 네. 8월 19일 날 여기서 아침에 출발해서 미국 현지 8월 19일 아침에 도착. 아, 예. 해서 시차가 있으니까. 시카고의 나흘 네. 연속으로 진행됐던 전당대회 다 참관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시카고에서 이제 저기 워싱턴하고 보스턴으로 가서 나머지 이제 일정을 좀 이제 빠듯하게 지내고 왔는데요. 우리 강행군이 강행군. 예, 예. 박미단 5명 의원들이 모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보니까 지금 민주당 김한규 의원 갖고 국민의힘의 최영도 조정훈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함께 다녀왔는데 아니 의원님이 지금 보니까 이 나이로 보면은 좀 고참 제일 고참인가? 최영도 의원이 제일 고참이죠. 예, 우리 고참, 나머지 분들은 이제 후배 의원님들이신데 네. 체력적으로 제일 힘드셨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빡빡하게 예. 진행이 됐고 특히 도착하자마자 첫날이 이제 그날 힐러리 클린턴 이제 전 후보와 마지막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거의 밤 12시 반쯤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아주 이제 저 강행군 일정이었는데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일정들도 다 힘들긴 했습니다만 아주 사실은 재밌었던 게 예. 해리스 후보가 정말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열기를 현장에서 후끈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네. 특별히 여성들, 유색인종들, 심지어는 아랍, 아시아계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좀 저조했던 네. 결집력이 아주 응집력이 세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또 특히 거물 정치인들을 다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물론 이제 전당대회 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바쁘게 서로 뭐 인사하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예.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뭐 세계적인 그런 이제 관심의 장소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미국 전당대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8월 18일 날 예. 제가 이제 잠실에서 예.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는 예. 전당대회장에 있다가 그 다음 날 아, 또 미국 전당대회 예. 바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해리스. 근데 그 열기나 이런 거는 비슷했어요. 비슷해서. 비슷했는데 미국은 대신에 나흘 하기 때문에 첫날은 예.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주로 하는 게 이 주요 지지 연사들이 연설을 시작하고요. 정강 정책 플랫폼을 확정하는 날이고요. 네. 둘째 날은 롤콜이라 그래서 후보를 형식적인 법적 절차로 해리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고요. 오케이. 셋째 날은 예. 대통령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는 날이고 넷째 날은 대통령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흘이 진행이 되는데 미국 그 큰 나라의 전국 에 있는 네. 대의원들이 자기 돈으로 숙박비까지 다 내면서 와서 이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열기가 얼마나 예, 뜨겁겠습니까? 거기 나흘이나 해서 또 정부에서나 네. 모여서 하는데 정강 정책하고 예. 그다음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유색인종이면 네. 유색인종, 그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 뭐 낙태 문제, 총기 문제, 네. 복지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공유해 나가는 모습들 한 자리에서 다 예,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나흘간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이 예. 아, 참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 이렇게 오랫동안 네. 해왔구나. 그래서 축제처럼 저렇게 자기들의 잔치를 벌이는구나 네. 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책 전당대회를 포함해서 예.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었고요. 또 하나 근데 이제 참 특이했던 건 그쪽도 양극화는 엄청 심해요. 서로 엄청 싫어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네.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뭐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We're not going back.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라고 하는 구호가 나올 때 네. 아 소리가 거의 천둥처럼 들립니다. 그럴 정도로 민주당의 응집력 이런 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는 아직도 분명하게 제시되는 정책이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강경한 그런 입장들이 많던데 그래서 굉장히 사실을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네. 그만큼 우리가 외교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아, 그런 좀 책임감, 각오 같은 것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외교를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얻어내는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외교가 국익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자동차 수출이나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칩스법,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법이나 IRA,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법에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주지 않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요. 해리스 후보는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한반도의 긴장이 초래될 경우에 과연 우리 경제가 괜찮겠냐.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생존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고민. 이게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있으면서도 예. 현장에서 굉장히 좀 저희들끼리는 이제 우리 외교력 그리고 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국민적인 그런 단합.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는 우리도 중진국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인 만큼 네. 국제적 기여도 하되 그러나 우리 목소리도 좀 더 분명히 내고 예.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 외교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리 국민들과 잘 이제 소통해서 네. 확립을 하고 그래서 일본의 편향적인 외교가 아니라 중국의 편향적인 외교가 아니라 미국에도 편향적인 외교가 아니라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을 우리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성숙한 네. 외교력과 외교 해안을 가지고 외교 노선을 준비할 때가 됐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현장에서 싶습니다.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오셨는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다녀온 게 좀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미국 민주당 측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미단이 구성이 됐고 네. 제가 단장으로 여야 같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희만 갈 수도 있었지만 여야 같이 가는 게 그럼요. 예,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뭐 되든 안 되든 저는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네. 초당적으로 방미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 가서 그쪽 그 상원 의원들이나 주지사 그리고 하원의 주요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는데요. 네. 국무부도 만났습니다. 그 관계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초당적으로 온 게 너무 좋다. 본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이 가능하다면 미국이 앞으로 올 때도 초당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예,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방미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화당 측에서 왜 국민의힘 쪽에 초청장을 안 보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초청장 아 그렇네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예.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 앞에 편향된 외교 이게 참 안 맞잖아요. 편향과 외교가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나라를 하나로 보고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대의 정치 외교학에서 네.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당구공 모델로 봅니다.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당구공으로 보고 네. 이 당구공이 이렇게 되면 저 당구공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당구공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국가가 그 자체로 하나의 국익을 가진 독립적인 액터로 그렇죠. 산정하는 국익을. 것이 외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편향적인 외교를 한다는 것은 네. 그 당구공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의견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게 일부 세력을 그렇게 대변하는 일방적인 외교를 하는 건 나중에 그 당구공이 깨질 수가 있다는 네. 점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방미했던 말씀도 쭉 들어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에 보니까 정말 축제 한마당이었는데 더 축제 뭐 하루밖에 안 했지만은 한 2, 3일 더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이재명 예. 대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앞으로는 좀 더 이 전당대회의 장을 네. 당원들이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서 뭔가 생산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음번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집권 준비를 본격화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인 만큼 예. 저는 좀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적인 네.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축제 한마당에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비전 전당대회 기대해 보겠고요. 사실 뭐 축제 말씀을 했지만 오늘이 국회 입장에서 보면 개원식 축제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축제 재뿌리는 거거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예. 즉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자기 헌법을 가지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렇죠. 국회 개원식에 안 오게 되는 사례라는 건데요. 네. 왜 안 오냐? 이유도 참 걸작입니다. 계속 탄핵을 남발하고 네.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모욕을 주는 행태부터 고치면 가겠다라는 건데요. 예. 아시다시피 국회는 원래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걸 도대체 헌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원리를 뭐 기역리언조차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는 헌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저거는 국회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예. 이 양 기관을 예. 합헌적으로 뽑고 두 기관의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두 합헌적 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법부라고 하는 독립된 제3부가 그 견제와 균형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도록 하는 삼권분립체제. 네. 이게 87년 헌법이 만들어놓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의 민주적 체계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다고 해서 네. 국회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나 못 가겠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하고 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로 그럼 예산안 안 보내실 겁니까? 대통령이 그럼 자기가 사인한 법률안을 정부의 법률안이죠? 네. 국회로 보내시지 않을 겁니까? 그렇네요. 이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이고 행태입니다. 이거 즉각 고치시지 않으면 네.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으로서 이거는 책임지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떠나서라도 이렇게 야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대통령께서 한동훈 저 당대표하고 네. 불편하신 건 알겠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세상에 예. 대한민국 국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옹졸하기 그지 없습니다. 참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고 있네 이렇게. 참. 예. 역사에 남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가지인데. 예. 참 많은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이 부분 많이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참 요즘 뭐랄까 살기 힘들다 네. 견디기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의 간사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그 네.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뭐 힘낼 수 있도록 네. 응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박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내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뭐 댓글 보니까 백송이 님이 응원합니다.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국감 진행되는 과정에 또 모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